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클래스 프린터라고 있다고 볼게요. 프린터. 스태틱 보이드 출력. 스트링 str. 그 다음에 모니터. 출력.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자, 프린터점이라고 하면 자, 이세개 클래스 중에서 어떤 클래스에 있는 게 실행될까요? 프린터, 그쵸? 모니터로 할게요. 지금은 프린터에서 나오고, 자, 그럼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하면요. 어떤 클래스예요? 모니터.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생략하면 보통 어떤 클래스죠? 자기 클래스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만들었을 수 있는데 아마 스태틱을 안 했을 수 있어요. 스태틱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얘는 무슨 직원? 본사 직원. 얘는 뭐예요? 대리점 직원이죠. 얘가 얘를 언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뭐 해줘야 돼요? 그럼 단순히 그냥 얘가 실행이 되면은 출력이 실행되는 거, 출력이 실행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자. 여러분, 출력이라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스태틱 보이드인지 지금은 퍼블릭 몰라도 돼요. 퍼블릭 몰라도 되고. 자, 출력. 자, 이러면 실행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그래요? 얘는 실행이 돼도 얘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제가 int라 고치면 뭐예요? 얘는 좋아해도 얘는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메서드 오버로딩. 한 클래스에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뭐를 달리해서? 4개 변수 구성을 달리하면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호출하면 뭐가 호출돼요? 위에 거. 요거는 밑에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